나무니 선생님 나왔네. 이거 선생님 한 분. 나무니 한 분 내가 웃기지. 우연히 나랑 백화점을 가게 됐습니다. 네. 옛날 얘기예요. 힘 좀 볼게 들어보세요. 네. 근데 막 이렇게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이러는데 너 오래 타려니 그러고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 나 이건 못 타. 이렇게 말하는 게 저러고 얘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리 와 이리 와 그랬더니 못 탔는데 그래서 남편한테도 지금도 그걸로 지청을 모으는데 그래서 이건 이거 지금 오늘 내가 깰 거야. 어떡하냐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이렇게 가면 무섭지. 맨 처음에 타려고 그러면 그때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. 그렇죠, 젊었을 그렇죠. 때 벌써 아내 때문에. 그러나 다리 하나만 이렇게 올려놨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. 그래서 해봐. 해봐. 그때 탔어. 처음 한번 탔는데 그 다음에 물어봤지. 그래서 아직도 못 타 이럴 줄 알았더니 아, 지금은 잘 타. 얘 전화지 왜 말하면 안 받아. 스피커폰이니까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면 돼요. 안 받잖아. 여보세요? 어머. 저기 여보세요? 네? 나문희 씨 어머니세요? 언니. 왜 웃어? 그거 그거 막 한번 시원하게 해줘 볼래 어디? 해보래 지금? 이거. 왜 갑자기? 아 그냥 허례문 해 이년아. 그래. 얼른. 해봐. 그래도 이쁘게 하려고 허벅 고구마 그러네 이게 너 그때 올 때는 그냥 허벅 고구마 그랬잖아 이거 아직 하여튼 고맙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.